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늘 현 시국을 기도로 이겨나가자는 취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도 대통령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지금 예장 통합총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타이틀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이성희 총회장은 교회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한다며 이 혼란한 전국을 기도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기도회는 회개와 간구, 다짐의 기도 수운으로 드려졌습니다. 국정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했고 타락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도 사이비 이단이 정권과 밀착해도 수수 방관하였나이다. 이어 간구의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사죄하고 공직자들이 책임을 감당해 난국을 수습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국정농단 사태의 희생양으로 포장한 듯한 인상마저 줬습니다.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실망감과 배신감을 씻어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살이 사욕을 탐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같은 기도 내용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드러난 촛불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최근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교단 차원의 시국 선언문이 이어졌지만 통합총회는 공식적인 시국 선언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